네, 오늘 사회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병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셔서 오늘 애터미를 알아보시러 오셨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오늘 애터미를 잘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이후에라도 다시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요. 제가 항상 보면 부러운 분이에요. 30대 애터미를 시작해서 30대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아주 뭐 남은 인생이 아주 활활 정말 부러운 분이십니다. 저희 스폰서이기도 하고요. 우리 고국분이 아니고요. 우리 멀리서 오셨어요. 우리 장혜란 본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터미의 글로벌 영리더 35살 스타바스타 장혜란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35살 안 같은데. 네. 애터미를 31에 만나서 현재는 83년생이고요. 새는 한국의 새는 나이로 하면 40세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그 글로벌 나이로 38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한 해는 38로 이제 살겠고요. 35살이라는 것은 왜또 나왔냐면 제가 35살 때요. 그때부터 제가 애터미의 글로벌 영리더로 되겠다고 선언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35살이라고 외쳐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뒤로 조금씩 이제 막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오면서요. 약간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쫙 약간 숨겼다가 오늘 또 나이 문제가 또 나와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외쳐봤습니다. 저를 영원한 35살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젊은 나이에 어떻게, 요즘에는 그래요. 저보고. 아, 젊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애터미를 알아보고 그렇게 시작을 했을까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제가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는요 그런 부러운 눈빛이 아니고 젊은 애가 저렇게 할 일이 없어서 다단계를 하고 다니냐고 하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저를 또 이렇게 애터미로 소개해주신 분은요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시는 누구로부터 만났을까요? 바로 엄마예요. 예, 엄마가 예. 아까 얘기하셨죠? 예, 멀리서 왔다고. 네, 멀리서 왔습니다. 제가 2008년도 때 한국에 오게 되었고요. 그때는 나이 26살이었고 어머니가 미리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이래 터를 잡고 일을 하시는데 제가 또 한국에 따라왔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정말 우리 중국에서 오신 많은 교포분들이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어머니도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저는 한국에 와서 피부 관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배워서 중국에 가서 이걸 하나 차려보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왔었어요. 그런데 와서 이거 그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애터미 하기 전에는 중국어 강사로 이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31하죠. 그러니까 29살 때죠. 29살 때 저희 집에 점점 한 가지 두 가지 설화수 화장품을 쓰던 엄마가 이상한 포장의 어떤 화장품들을 하나 두 개씩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엄마 뭐지? 이러다가 저도 그냥 손이 가더라고요. 집에 이제 같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찍어 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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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제가 가장 인상이 많이 남았던 거는 처음에는 잘못 느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 1, 2년 정도 되니까 나 항상 환절기 되면 피부가 한 번씩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막 뭐가 빨갛빨갛하게 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제가 체질이 이렇나 보다 하고 있었어요. 아, 피부 관리를 하는 저예요. 화장품에 아는 저예요. 근데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 허접한 이 포장에 이 제품을 썼는데 이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탁 발견한 게 아니라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걸 느껴진 거예요. 되게 촉촉하다. 그러면서 싸도 괜찮네. 뭐 이상한 성분 들어가지 않았나. 아니 싸고 좋으면 어떤 생각해요? 이상한 성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정말 주방에서 일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힘들게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허리 아프다 아프다 계속 하시다가 허리가 이제 삐끗하는 바람에 이제 아예 이제 그냥 딱 멈추고 그다음에 이제 일을 못 하시고 집에서 이제 잠깐 물리치료 이제 받는 중에 저희 집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저희를 애터미 제품을 소개해 주신 분이랑 그리고 한 남자. 건장하고 키 크고 생긴 그런 남자 누구실까요? 예, 변인성 저희 스폰서님이십니다. 네, 그때는 변인성
총장님이 아니고 당연히 뭐 판매사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엄마는 집에 놀면 뭐해 하고 아주 순진하게 예 다단계 소굴로 들어가서 듣고 집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나서 물론 엄마 동그라미 그리는 거 보니까 이거는 별로 좋지는 않은 건데 애터미 제품을 2년 동안 써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제품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제가 그래도 조금요 경제 머리가 돌아가는 게 시장성을 본 거죠. 아 이렇게 좋고 싸면은 누구한테 이렇게 파는 거는 어렵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한 거고 엄마 그 얘기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연세 있으신 분들 못 놔놓고 왜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예, 찾아가서 간 곳이 인계동. 저희들이 그때 센터였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요. 허접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듣고 들었는데 그때 저의 또 강렬한 아니 저 정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요? 예, 손들어 봐주실래요? 나 오늘 처음 왔다 오늘 이거 예 오늘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아마 저 앞에 지금 얘기하는 저 아이라도 좋고 저 여자의 말을 잘 귀에 들어오지는 않으시고요. 아, 오늘 여기 다 어떤 사람들이 왔지? 이런 느낌으로 아마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요 딱 참석을 했을 때 누가 왔지? 보니까요 연세들이 다 많으세요. 우리 엄마도 50대였었거든요 그때. 근데도 우리 엄마가 젊었어요. 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60대, 70대 막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하는데 막 핸드폰 소리가 막 울리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끌 줄 몰라가지고 막 그러시고 또 강의하는 사람 재밌는 거는 강의하는 사람이 강의를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강의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입은 바싹바싹 말르셔가지고 막 그러시는 그 모습을 봤는데 오히려 저는요 뭐 성령이 임했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니 보통 이런 업종은 다 이렇게 말 잘하고 삐까뻔쩍한 사람들 이렇게 올려서 얘기하는데 왜 저기는 이렇게 강의를 저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시켰을까. 거기서 오히려 저는요 진솔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그냥 진솔하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것을 제가 느끼고 나서 이 회사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다단계 하려면 빨리 해야죠. 그래 빨리 가입했어요. 그래서 그런 얍삽한 생각으로 사실 애터미를 처음에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애터미를 이렇게 쭉 막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회원 가입했을 때가 2013년도 그리고 애터미란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전향했을 때가 2009년도예요. 2009년도. 그러면 한 3, 4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 번호가 1542414예요. 150만 분대. 아, 부러웠다. 제가 그때는요, 늦었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애터미 지금 한국에 탈고 있으니까 늦었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솔직한 얘기로. 계시죠? 몇만 분대라고요, 지금? 3천만 번대예요. 3천만 번대. 네, 회장님이 그러셨거든요. 3천만 번대 가도 늦었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150만 번대도 늦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실 거다. 그렇지만 애터미의 시장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건 지금 현재예요. 현재 여러분들의 생각에 애터미는 어떤 거인가요? 여러분 애터미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서 질문했죠. 애터미란? 몇 가지 나와 있어요? 다단계다, 마트다, 쇼핑몰이다, 비즈니스다 뭐 이렇게 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감하게 그냥 말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나도 애터미 와서 말 한마디 했다 하시는 예.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다단계다 좋습니다. 사장님 그때 오셨어요. 근데 그때 왔다가 오늘 또 오셨네요. 예. 자, 다단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다단계 맞습니다. 저는 왜 다단계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 자체는 사실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저의 원천징수 영수증에 업종을요 정확히 다단계라고 딱 쓰여져 있어요.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고요. 이게 아니었으면 저는 애터미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러한 보상 플랜 때문에 제가 저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마트다. 쇼핑몰이다. 애터미는 정말 이제는 쇼핑몰이 됐죠.
여러 가지 다 팔죠. 네, 다 팝니다. 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이고 비즈니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애터미는 지금 완전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예전에 2013년도에 저는요 애터미가 플랫폼이란 말도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그 코로나가 오고 나서 플랫폼이란 얘기를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회사들이 이제 돈을 번다. 뭐 온라인, 오프라인 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예, 그냥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게 하는 사람들을 오프라인이라고 보면 되고요. 온라인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 보고는 저기 인터넷에서 뭔가 하는 사람들 보고 온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어떤 게 더 돈 벌어요, 요즘에? 예, 온라인이에요. 오프라인은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해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인이에요. 여러분들 플랫폼 하나 투자를 하려면 돈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돈 있으세요? 자본 갖고 계세요? 아니, 자본이 있다 쳐요. 제가 10억 드릴게요. 10억 드릴게요. 10억을 제가 투자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여러분들 플랫폼 회사 만들 수 있으세요? 예, 못 만들죠. 왜냐하면 기술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99%의 사람들은요 이걸 할 능력도 없고요 자본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로 지금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어가고 있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플랫폼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요 저는 애터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 예전에는요 제가 2013년도 가입을 했을 때 애터미의 제품 수가 60까지 될까 말까였어요. 50몇 가지. 예, 네, 50몇 가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애터미 쇼핑몰에 지금 우리 애터미 제품 종류가 몇 가지가 돼요? 400여 가지, 거의 500가지가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이 참, 예, 네, 이거 500가지만 하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뭐까지 생겼어요? 수만 가지 제품을 판매하는 아자몰이 생겼던 거예요. 이게 완전히 확 바뀌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애터미를 쉽게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쿠팡 아시죠? 예, 쿠팡 아시고 아마존도 아실 거고 중국의 알리바바도 아실 거예요. 거기서 물건만 사봤지 거기서 돈 벌어본 사람 아무도 손 안 드세요? 예, 그런 것에다가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도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것을 누가 제공을 해줬어요? 애터미가 제공을 해주고 우리는 들어가서 주변에 애터미몰에서 물건 사고 내가 소비하고 그리고 내가 소비한 거 정말 좋다고 생각했을 때 주변한테 얘기만 하면 이게 비즈니스 같아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애터미 회원 가입 안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오늘 아무도, 예, 저기 한 명 손 들었어. 아유, 예, 나이가 안 돼서 손 들었어요. 네, 나이가 안 돼서 저는 열심히 강의 듣네요. 저희 아들입니다. 네, 회원가입 다 쉽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혀 비용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터미가 무료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마련해놨다는 거예요. 쉽죠? 네. 쉬우니까 어때요? 소중하지가 않는 거.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편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편견을 여러분들이 이제 깰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쉽게 나와 있어요. 애터미는 아자몰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을 과감히 선전하세요. 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애터미가 품질, 그리고 물류, 그리고 전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애터미 아자몰과 애터미몰을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드려서 이것을요 내 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돼요. 내가 이 쇼핑몰을 하나 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몰을 누가 차렸을까? 바로 이 박한길 회장님이십니다. 네, 이분을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정말 처음 오신 거고요. 처음, 예, 애터미를 접하신 분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포춘지나 포브스지 그리고 포브스지 이런 데서 예,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이 예, 우리 그 표지 모델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잡지가 어떤 잡지인지 아시죠?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나 이렇게 나오시지. 예. 근데 애터미가 뭐라고요? 다단계라고 했잖아요. 다단계는 사기꾼들만 하는 거다. 예. 사기꾼 회사다. 이렇게 원래 자리 잡았는데 이제는 예, 박한길 회장님께서 이러한 표준 모델로 이제 나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거. 플랫폼 비즈니스 애터미 몰, 아자몰이 결합이 돼서 아자몰에서요 정말 별의별 거 다 살 수 있어요. 요즘에는 계란도요 거기서 사고 야채도 거기서 사고요. 근데 올해 우리가 사실 쿠팡을 좀 많이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 빨리 오는 거 차이가 그거예요. 근데 애터미가 올해에 아마 정말 빨리 오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아마 발표가 날 것 같아요. 조금 기대해 보세요. 자, 그럼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애터미의 제품들의 품질을 우리는 절대 품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싸니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애터미 제품이 왜 싼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애터미가 초창기 처음 나왔을 때요, 애터미 제품의 가장 주력 제품이 해모힘하고 화장품이에요. 싼 거 보셨죠? 그거 76,500원에 그때 몇 개 들어가 있죠? 6개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 15,000원 해도요 하나는요 서비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싼 제품이었는데 그 제품들이 왜 그렇게 쌀까? 예,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국책 기관이에요? 아니면 그냥 돈 버는 기업이에요? 예, 국책 기관이죠. 거기서요 뭐 연구 개발한 그 비용은 누가 냅니까? 예, 나라의 세금이 여기 다 충당이 되는 거예요. 해모임 어디서 만들었어요? 네, 원자력 연구원에서 연구 개발한 거예요. 거기는 연구비가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애터미 해모힘을 우리가 드실 수 있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자력 연구원이랑 한국 콜마 들어보셨어요? 네, 한국 콜마는 화장품을 OEM, ODM 생산하는 곳이에요. 판매는 하지 않아요. 여기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처음 나온 1호 연구소 기업이 이게 바로 콜마 B&H예요. 그럼 콜마 B&H에서 이렇게 화장품도 생산하고 우리 애터미의 주력 제품인 건강기능식품들을 생산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준다? 애터미 보고 유통하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이 중간에는요 다른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것을 다 거친다면요 이 가격에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쉽게 말합니다. 애터미의 제품 여러분들이 쓰시는 가격은 쉽게 말하는 도매 가격이에요. 중간에 아무것도 거치지 않는 그 도매 가격으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나온 스프레이, 미스트 있죠. 오일 미스트 있죠. 너무 좋지 않아요? 예. 기본적으로요, 다른 데 판매하는 가격이 거의 다 3만원, 4만원대예요. 더 비싼 데도 많아요. 그렇지만 애터미는 얼마예요? 19,800원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미스트 뿌리고 오셨어요? 네, 저 그때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요 제가 엄청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아, 오늘도 반짝반짝 하나요? 아, 광을 좀 없애겠다고 했는데 아, 안 돼요. 어떻게 막 이렇게 뭐 자체 발광이 되나 봐요. 이 반짝반짝해요. 근데요 그 뭐라고 하죠? 속광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요? 애터미 제품을 쓰게 되면요 바로 그 정말 건강한 그 광을 발산하는 거지 뭔가 이렇게 발라서 내가 반짝반짝 해보겠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애터미를 2년 쓴 사람, 3년 쓴 사람, 5년 쓴 사람, 7년 쓴 사람은 틀려요. 네. 그래서 애터미의 제품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쓰고 왔던 그런 제품들보다 애터미가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려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여러 가지 상들을 봤어도 그래요. 뭐 NEP도 받았고 NEP 인증도 받았고 그리고 또 뭘 받았어요? 세종대왕상도 받고 막 다 받았잖아요.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애터미가 이렇게 좋다. 근데 이렇게 저렴하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다른 브랜드가 많이 나왔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콜마에서 생산한 브랜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해서 이렇게 유명 브랜드로 다 이렇게 납품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애터미도 여기서 나왔다. 그러니까 좋다. 이 말이거든요. 네. 자, 해모힘. 네, 해모힘이 나왔습니다.
해몸이 원래 포장이 이렇다고 해요. 저는 이때는 사업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업했을 때는 이때였어요. 54포일 때. 네, 54포일 때. 근데 저는 애터미가 대단한 것이 우리 많은 회사들이요. 이게 이제 증량한 과정이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많은 회사들이요. 대부분 이렇게 잘 팔리는 제품들이 나오면 거의 다 가격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애터미는요. 가격은 올리지 않고 이 포수를 늘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격은 올리지 않고. 이게 저는 참 대단하다고 해요. 기부도 할 수 있어요. 예. 네, 저도 기부는 좋다고 얘기를 해요. 기부도 하는데 그것보다 이 돈들을 어떻게 벌어왔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 예. 네, 내가 정말 이 한 기업을 차려 가지고 기부는 많이 하는데 돈은 이상한 방식으로 벌어왔어.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정말 선한 방식으로 그리고 정말 소비자를 위한 방식으로 벌어와서 또 좋은 일에 많이 쓰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네. 30포에서 60포예요. 뭐 조금씩 올린 것도 아니에요. 완전 두 배를 올려줬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거의 다 불가능.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애터미는 화장품도 증량을 했고요. 아,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그 우리 애터미 장갑 보셨어요? 장갑, 일회용 장갑 몇 개예요? 네? 110개요? 110개예요? 120개 보신 분? 못 보셨어요? 120개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지 아세요? 소리 소문 없이 또 10개 올려줬어요. 저도 놀랐어요. 지금 한번 다시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새로 사가지고 한번 보세요. 무게가 달라졌어요. 10개를 더 증량을 했어요. 이런 회사입니다. 네. 올려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막 올려줘요. 네. 자, 성장하는 애터미라고 나왔는데 여기 맨 앞에 있는 이거 보이시죠? 예, 이게 애터미의 먼저 맨 처음에 예,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예, 나와서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나왔다고 광고가 아니죠. 그 뉴스에서 나오면서 이 포장으로 나왔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 포장을 보고 화장품을 쓰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봐 주실래요? 예, 이름은 생얼 100이래요. 예, 쓰실 분 아무도 안 쓰신다고 하네요. 특히 한국 화장품들은 거의 다 영문의 이름이 들어가요. 좀 럭셔리한 맛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쓰는데 얘는 생얼백이라고 나와서 예, 안 됩니다. 잘 안 팔립니다. 예, 그런데 애터미에서 예,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이 포장일 때 애터미 제품을 예, 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 더페임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더페임 전에 완전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앱솔루트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완전 혁신적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종대왕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상에 무슨 상을 봐요? 기술상이에요. 네. 이 제품 안에 들어간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기술이냐면 앱솔루트 화장품에 어떤 기술이냐면 이렇게 우리 바르면요 그냥 촉촉해지겠지 좋아지겠지 하고 바르죠. 그렇지만 얘는요 의학계 중에서 타겟팅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름 있으시네요. 사장님 주름 있으세요. 주름 찾아가서 주름을 케어해드릴게요 하면서 제가 직접 가서 요렇게 문질러가지고 예, 케어를 해드리는 거. 그러니까 주름 있으면 주름을 찾아가고요. 기미 있으면 기미를 찾아가는 그러한 타겟팅 기술이에요. 그것이 화장품에 들어갔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이요 앱솔루트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1등이에요. 근데 세종대왕상의 1등이 또 있어요. 그게 조폐공사에 또 1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2등이 또 뭔 줄 아세요? 그 심장 혈관에 3D 프린트 기술이 2등을 했어요. 그러면 비교가 되시겠죠. 1등이 어떤 느낌인지. 예, 네, 앱솔루트 화장품이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샤넬이 좋대요. 그런데도 뭐가 좋대요. 예. 네. 명품 브랜드는요. 그 광고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그 광고에다가 엄청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쓰는 것은 그 안에 병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정말 우리 피부에 닿는 그 용액인데 그것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애터미는 여기다가 완전 그 용액에다가 엄청 완전 정말 우리 피부에 닿는 거에다가 힘을 쓴 거지 다른 거에다가 힘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현명한 소비자로서 어떻게 물건을 고르고 사야 될까요?
이제는 애터미로 다 바꾸세요. 그리고요 그 기적을 한번 느껴보세요. 정말 피부가요 속부터 좋아지는 거. 속부터 좋아진다는 것은요 화장해가지고 이뻐지 하얗고 이뻐지고 반짝거리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화장을 싹 뺏기고요 그냥 쌩얼일 때 좋아야 돼요. 그래서 쌩얼 백이에요. 얘 말이 맞아요. 얘 말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 안 믿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얘로 바뀐 거예요. EGF 성분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식물성 EGF 한번 다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식물성 EGF가 뭔지. 상당히 고가예요. 1kg, 그 원료가요. 1kg에 조를 넘어가요. 1조 5천억인가 그렇게 해요. 그러한 식물성 EGF, 아무도 감히 넣지 못하는 그러한 식물성 EGF 재생 성분이에요. 그거를 여기다 듬뿍 넣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우리의 얼굴은요 이제는 완전 이제 거룩합니다. 최고의 얼굴입니다. 네, 오늘 다 쓰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 여기 지금 나온 것이 뭐냐면 GSGS 전략이라는 것인데 애터미가 한국 회사 맞나요? 네, 맞죠? 자부심을 가지고 좀 이해해 주세요. 한국 회사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 부러워요. 한국에서 나고 한국 제품 또 애터미도 한국 거고 애터미가 한국에서 시작해서 외국으로 나가고 예, 한국에는 한국인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로 나가려면요 글로벌로 놀아야 돼요. 전 세계 다 우리 한국 제품만 무조건 다 최고다가 아니고 다른 나라도 좋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전 세계로 다 유통을 시키면서 글로벌 회사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스타킹이 아주 유명하고 좋아요. 일본 가면 여자들이 이제 스타킹을 많이 사는데 애터미에서 일본의 것을 갖고 와서 애터미 한국 몰에다가 팔아요. 물론 일본 몰에도 팔고요. 근데 가격이 일본에 가서 사는 것보다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좋아라 하고 애터미 몰에서 사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캄보디아에 이거 중국말로 된 거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캄보디아에 후추죠. 예, 알후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예, 근데 지금 못 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 캄보디아의 후추가 애터미 한국 몰에서 판매가 되고 다른 나라에서도 판매를 하고요. 이거는 정말 너무 사랑하는, 네, 너무 사랑하는 대만 파스예요. 대만에서 제조가 돼요. 그러면서 전 세계 캐나다에도 팔고요, 인도네시아에도 팔고요,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머리 아프면 여기다가 잘라서 대고요. 여기 목 아플 때, 허리 아플 때 그건 물론이고 멀미할 때요. 여기다 하면 직방이고요. 그 코 막힐 때죠. 감기. 코 막히고 할 때는 잘라서 여기다가 딱 붙여요. 그럼 코뻥 뚫리고요. 기침할 때 여기다 붙이고요. 하여튼 붙이는 방법은 저를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문진해드릴게요. 네. 하여튼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이것도 그래요. 이 파스도 그렇거든요. 대만에서 야국에서 다 팔던 제품이에요. 근데 그 팔았던 그 가격이 애터미에다 런칭을 시키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해지고 많이 파니까 아예요 약국에 그 제조상이 약국에다 제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다 100% 애터미 100% 애터미. 왜냐하면 애터미에다 공부하는 것도 부족하는데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이분은 엄청 부자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네. 이런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냥 몇 개만 갖고 나온 거고요. 일본 제품 너무 많고요. 네.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막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 세계 글로벌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애터미가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그냥 제품 몇 가지 들고 다니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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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 정말 잘하셔야 돼요. 애터미 지금 현재 23개 나라에 나가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다 쇼핑몰이 열려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게 미국, 일본, 캐나다 다 있고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오픈한 지 1년 좀 더 지났고 그런데 1년 매출이 4천억을 넘었어요. 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 아닙니다. 근데 이거 우리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랑 무슨 연관인가 보상 플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터미가 주제품은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 한국 콜마가 합작을 해서 콜마 비엔에스에서 거의 공급을 받아서 애터미에서 판매를 하지만 그 외에 애터미의 500가지 제품 안에는 물도 있고요. 티슈도 있고요.
물티슈도 있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간장도 있고요.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제품들은 어디서 왔느냐예요. 그런 제품은요. 애터미에서 그냥 독점 판매 아니에요. 네, 독점 판매가 아니고요. 마트에서도 팔고 우리가 뭐 유기동 매장에서도 팔고 이런 물건들을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물건 그것도 중소기업에서 정말 좋은 제품들을 만들죠. 예, 그분들이 정말 좋은 마인드로 해가지고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판로가 문제가 돼요. 마트에 가서 판매하는 것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들을 요구를 해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다가 물건만 좋으면 가격 대면 올려서 판매를 합니다. 여기에 그런 브랜드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브랜드 많죠? 여기 많아요. 예. 근데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애터미 오면 더 싸게다.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 똑같이 유기동 매장에 가서 사도 애터미가 훨씬 저렴하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요 핸드폰 갖고 계시면요 다 꺼내서 애터미에 쿠팡 있으시죠? 없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애터미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쿠팡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쿠팡 있으면 있는 대로 꺼내세요. 꺼내서 검색을 해보세요. 천년 동안. 예, 천년 동안. 예, 화장품 아닙니다. 물입니다. 해양 심청수예요. 예, 해양 심청수. 천년동안이라고 치면요 해양 심청수가 나오는데 20개에 15,480원이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예, 쿠팡에 검색을 해서 천년동안이라고 치시면요 20개짜리 물론 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딱 기준을요 20개 애터미하고 똑같은 걸 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개짜리 딱 검색을 해보면 15,480원이라고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해양 심청수 애터미 해양 심청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가격은 애터미가 얼마라고요? 12,800원. 포인트 3,000pb. 그리고 집까지 배송,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거예요. 이 회사에서 나왔지만 판매하는 가격은 무조건 다르다. 물건은 더 좋거나 같거나 더 좋게 나온다. 애터미 좋아하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휴지도 있잖아요. 밖에서 나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애터미 사업을 정말 선택해서 사업을 했을 때는요 과감하게 전하셔야 돼요. 그것을 내가 애터미 때문에 내가 너한테 돈 좀 벌려고 아니잖아요. 우리 마진 벌어요? 안 벌잖아요.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예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물건을 애터미에서 더 저렴하게 사고 정말 천연인 물건들을 식물성인 물건들을 애터미에서 살 수 있는데 왜 마트에 가서 사냐고요. 더구나 회원가입 무료로 돼가지고 내 마트가 오픈이 됐는데 남의 마트 가서 사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질문이야. 애터미는 왜 이렇게 싸게 해요? 그 제조상 억지로 가서 야 니네 안 싸게 하면 우리한테 납품 못한다 이렇게 위협했을까요? 네, 위협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만 애터미는요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원가를 더 싸게 할 수 있는 건지를 엄청 고민을 같이 해주고 해주는 회사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 보세요. 자, 칫솔을요. 애터미 99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죠? 네. 그 똑같은 칫솔을요. 마트에 가서 사면요. 최저가가 1,600원이에요. 2,200원 파는 데도 있고요. 약국에 가면요. 3,500원까지도 팔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애터미에서 990원 아주 형편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애터미가요. 한 번에 많이 주세요. 이것도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천만 개를 주문을 하면요 500만 개 돈을 먼저 주고 100만 개를 주문하면 50만 개 돈을 먼저 줘요. 그러면 제조상들은요 현찰이 있으면 일이 쉬워져요.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원료를 미리 사가지고 오고 그리고 모델이 안 변해 계속 찍어내 24시간. 애터미는 모델 변한 거 봤어요? 우리 칫솔 계속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최고죠. 맞죠? 더 변할 것도 없어.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또 다운이 됩니다. 입고만 딱 되잖아요. 입고 돼서 우리 못 팔아서 반품 이런 거 없어요. 입고만 딱 되면요. 반품하면 이런 없고요. 애터미가 다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돈 나머지 그 뭐라고 잔금이나 이런 돈은요. 일주일 안에 무조건 다 줘버려요. 예. 네. 이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런 회사 이분들은 못 만났다고 합니다. 물론 까다로워요. 들여올 때 엄청 까다롭게 들어옵니다. 근데 들여와서 애터미에서 한다고 하면 아주 이 여러 가지 결제 방식이 아주 후해지죠. 네. 이런 거예요. 애터미.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애터미는요, 이분들도 고객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원들도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은 사업자, 소비자, 모든 사람들이 고객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성장한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운영하는 그러한 애터미 회사입니다. 아, 이것도 많이 아시죠? 여기는 이제 아자몰에, 예, 아자몰에 들어가면요, 뭐 명품 백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명품 백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백화점 브랜드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아자몰에서 거의 충족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요, 마트를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마트 갈 일이 없어요. 마트 갈 일이 없어요. 야채고 뭐고 뭐 다 아자몰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다 아자몰에서 삽니다. 그럼 또 집에까지 다 오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편하고, 중요한 거는 좋은 게 뭐예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내 마트에서 사고 돈이 또 내 통장으로 들어오고, 이거 얼마나 재미있어요. 왜 다른 마트 가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한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정말 100% 고객 만족 제도이고, 그래서 반품 제도도 아주 후하게 되어 있어요. 한 3개월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이 되고, 반품이 업계 최저예요. 0.19%. 네. 제가 애터미 사업했을 때 애터미 아시는 분들 많으실까요? 애터미 아세요? 하면 그게 뭔데요? 네. 한국 원자력 연구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무도 안 들어줘요. 미쳤어?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니네들하고 다단계하게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제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딜이 밀었어요. 써보세요. 안 좋으면요, 3개월 안에 반품하세요. 다 쓰고 요만큼만 남아도 반품하세요. 그래서 반품도 많이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네, 예, 그거는요, 제가 절대로 회사로 반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썼습니다. 예. 근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터미 제품이 오, 안 써봤을 때는 몰랐는데 써보니까 괜찮다 생각보다,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영업이 뭘까요? 네, 좋고 싸면 안 돼요. 그리고 안 좋으면 반품하래. 그것도 3개월 안에. 이렇게 영업 못하는 장애란, 네, 이 장애란이요, 애터미를 그것도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해온 거 보면요, 애터미는 사실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울 수가 없어요. 제품 전달도요, 말만 해보세요. 말만 해보세요. 다 나와요. 그렇게 온 애터미입니다. 그러면 애터미가 왜 이렇게 호환 조건을 내놓고, 왜 이렇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내놓으면서 왜 이런 걸 했을까? 애터미 뭐라고 했어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업종을 선택해서 하시는 여러분들의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왜 사람들이 애터미라는 혹은 기타 다른 등등 네트워크 마케팅 업종을 선택해서 하는 이유, 최종적인 이유가 뭐예요? 돈 벌라고. 그것도 일 안 하고 돈 벌라고. 맞나요? 아니,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그게 뭐냐면 시스템 소득을 위해서예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예요. 맞죠? 내가 일 안 해도 계속 돈이 나온다. 그거는 불로소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5년, 10년 동안 정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건지 불로소득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 자유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를 맞추려면 이게 자동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충족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사야 돼요. 맞죠? 사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동안 다른 거는 다 안 됐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왜 안 됐는지? 왜 안 됐어요? 비싸기 때문이에요. 좋을 수 있어요. 좋고 비싸고. 그러면 좋고 비싸면 어때요? 가서 다 떨어졌지, 이제 밥 먹을 때 됐지, 계속 이래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시스템 소득이 들어와요? 계속 가서 다 썼지 이렇게 하는데 되겠어요? 좋고 싸면 주도적으로 내가 마트 가느니, 그리고 다 집에서 쓰는 제품들이야, 써가 없애는 제품들이야, 이게 시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그것을 충족해놨어요. 여러분들 오늘요, 제 강의 들으면서 꼭 따지세요. 아, 이 회사는 뭐가 문제 있어? 이렇게 하면서 스폰서님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것이 해답이 안 되면 애터미 사업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잘 따져보시라니까요. 네.
자, 일단 그런 것들이 마련해 놨어요. 그러면 애터미가 정말 예,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네, 도대체 나만 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쓰면서 또 자랑하면서 돈을 벌어 갈 것인지. 자, 관건적인 거예요. 보상 플랜이에요. 돈을 어떻게 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들을 때요, 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애터미 처음 하러 왔을 때 이거 처음 시작하니까 되겠다, 이거 이 생각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생각도 좋겠지만 그거를 살짝 뒤로 하고요. 이건 내가 하면 돈 벌겠다, 이것도 살짝 뒤로 하고요. 내가 하도 돈 벌지만 내 7살 아이도 커서 성인이 돼서 회원 가입해서 애터미 사업을 하면 돈 벌겠다, 이것까지 생각하세요. 그게 안 된다면요, 애터미 하지 마세요. 나만 돈 번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잘못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나왔습니다. 1번, 가입비가 없습니다.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지비. 매달 꼭 사야 하는 건지. 예, 유지비. 예, 내가 돈을 벌려면 매달 꼭 사야 하는 건지. 두 번째, 무한 단계, 무한 누적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내려가서 단계가 어디까지 되는지. 무한 단계다, 무한 누적이다. 화후상박 소득상한 제도가 있다. 원서버 글로벌이다. 그리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생필품 위주로 재구매율이 높다. 3대 상속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 전체 수당이 몇 가지로 나누게 되는가. 첫 번째가 후원수당이 가장 큰 겁니다. 후원수당이고요, 직급수당, 그리고 센터 교육수당. 센터를 운영하시면 이렇게 센터 교육수당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는 센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수당은 후원수당과 직급수당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후원수당의 발생 조건입니다. 네. 본인 30만 PB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인 30만 PB, 그리고 좌측에 쭉 다 합치니까 30만 PB, 우측에 쭉 다 합치니까 30만 PB 해서 6만 5천 원이라는 수당을 받아갑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유지비가 없다고 했어요. 유지비라는 것은 본인 30만 PB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번에 한번 해서 6만 5천 원을 받았어. 이거 다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요 30만 PB를 또 해야 돼. 또 해야 받을 수 있어. 이게 유지비예요. 예, 근데 그걸 하지 않고 30만 PB가요 영구적으로 누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또 필요해서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필요해서 내가 살 때는 누구 거로 산다? 내 거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 누구 거로 산다? 여기 아래에 있는 내 친구는 만 PB를 구매를 했어요. 네. 근데 내가 여기다가 10만 PB를 이거 이 코드로 사니까 11만 PB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하냐 이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네 좋고 나도 좋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 하위에 있는 PB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매를 할 때 여기다가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친구는 또 좋아요. 왜? 자기는 만 PB인데 내가 내 위에 있는 내 친구 나가 필요해서 여기다가 샀기 때문에 그 친구는 갑자기 11만 PB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11만 PB에서 30만 PB가 가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또 30만 PB가 되면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일. 근데 이것이요, 보상 플랜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동으로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애터미가 무한 단계라고 했습니다. 단계는 뭐예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몇 단계라고요? 무한 단계. 무슨 뜻입니까? 무한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 쭉 천이 됐든 만이 됐든 만만이 됐든 천만이 됐든 그 단계의 모든 매출을 다 합한 것이 나의 한쪽의 매출이다. 여기도 다 합한 것이 한쪽의 매출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제 하루의 매출이에요. 예. 네. 그러면 자, 그러면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도 한 가지예요. 그 월 마감이라고 하죠. 예, 월 마감 좋아하시는 분. 월 마감. 네, 싫어하시는 분들, 특히 보험하시는 분들 싫어하시죠. 예. 네, 저는 안 해봤지만 자주 들었어. 자, 내가 이만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말하면 30이면 돈을 이만큼 받아갈 수 있는데, 아우 미워. 달말이 딱 됐는데 29대 29야.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홀라당 만만 해가지고 받아 먹어야죠, 그쵸? 근데 그거 만만 사는데 돈이 들어가죠, 그쵸? 그러면 그 돈 들어간 거 하고 얘 받는 거 하고 생각해보면 거의 쌤쌤이가 또 될 수도 있고요. 더 많은 걸 또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것이 2월이 그대로 돼요. 29, 29가 그 다음 달로 2월이 되고 그 다음 달로 또 1월이 되고 그 다음 달로 또 1월이 되고 언제까지? 맞춰질 때까지, 30, 30 맞춰질 때까지를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왜 좋으냐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비자를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는요, 내 포인트, 좌우의 포인트가 얼마나 들어온지 몰라요. 맞죠? 여러분들 소비자였을 때 그거 알아요? 내 포인트가 얼마 됐고 내 좌우의 포인트가 얼마 됐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띵동하고 돈이 들어왔어. 얼마 들어왔어요? 6만 원 들어왔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애터미가요, 소비자가 많아요. 사업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소비자가 훨씬 많아요. 지금 요즘에 집집마다 한번 가보세요. 애터미 제품 다 한두 가지는 다 쓰고 있어요. 치약을 쓰든 봄 클렌징을 뭐 좋아하든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 소비자들한테 3개월에 6개월에 1년에 2년에 한 번씩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마트에서 그동안 써가지고 돈 6만 원 받아보신 분? 왜 아무도 손 안 들으세요? 정말 못 받아보셨어요? 그거예요. 거기에 주는 PB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다 일반적인 제품인데 그것이 누적 돼서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 그럼 어디서 구매하실 거예요? 애터미.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요, 집에 가셔서 꼭 애터미 제품을요 사서 정말 좋은 건지, 정말 저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하는 건지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30, 30을 맞추면 뭐 6만 5천 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저 2억 번다고 저러는데 저 친구는 얼마 어떻게 벌었을까? 30, 6만 5천만 받으면 돈 2천이 나오고 2천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요, 이 소비자가 무한 단계다 보니까 그 무한 단계의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 23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구매하다 보니까 여기에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매출이 하루에 70일 때는 13만 원, 150일 때는 26만 원, 240일 때는 39만 원, 600일 때는 65만 원, 2000일 때는 110만 원, 5000일 때는 130만 원. 여기 끝이에요. 단계는 무한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수입은 이 정도 받았을 때 이제는 됐습니다. 아, 됐는지 안 됐는지 볼게요. 130만 원을 하루에 받아요. 그러면 이걸 130만 원을 한 달로 계산을 해본다면 약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3000? 대충 계산할게요. 3900이라고 칩시다. 그럼 3500, 3900 정도 이제 받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끝까지 안 주냐? 나는 더 많이 받고 싶기도 하는데 왜 더 안 주냐? 돈은요, 애터미에서는 이 수당이 35%를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법이에요. 그러면 1조로 치면은 얼마를 줘요? 3,500억에서 나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작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받았으면 이제 됐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고, 다른 것은 여기다가 더 많이 부어줘서 하위 사람들도 같이 가져가게끔 되게 되어 있는 게 애터미의 보상 플랜입니다. 네, 그리고 또 보세요. 하후상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상 체계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배분의 구조예요. 배분의 구조. 배분이 어디에다가 집중을 했느냐. 위로 지금 옛날에 처음 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아니면 하위에 집중을 했느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계산 좀 빨리 하셔야 됩니다. 30, 30일 때 6만 5천 원을 받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요. 쭉 내려와서 600을 보겠습니다. 600일 때는 30에 몇 배? 20배. 20배예요. 그러면 얘가 20배면 얘를 20배 주는 게 맞죠? 네, 얼마 줘요? 10배를 줘요. 20배를 가져가서 이 돈을 여기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10배를 주고 2천하고 5천은요, 3천만 포인트가 어마어마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런데 돈은요, 꼴랑 20만 원 더 줘요. 아, 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안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지금 들어가면 네 밑에서 내가 개미잖아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여기서 이 사람들 걸 빼서 여기 거를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보세요. 저도요. 저도 그런 상황이에요. 여길 때는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요. 240하고 600에서 막 얼마나 멀어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뭔가. 여기 달라 한데 못 닿으면 요거 줘요. 차이가 얼마 많이 납니까. 그렇죠. 아쉽지만 아쉽지는 또 않아요. 왜냐하면 제 거를 빼서 제 파트너를 한데 줬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은 또 변해요. 그게 애터미 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 십몇 년 동안 보상 플랜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든든하게 지금 1조를 했고 2조까지 2조 2천억을 했습니다. 2조 2천억이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2조 2천억을 하면요. 거기에 35%를 수당으로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 돈이 얼마예요? 2조로 계산합시다. 계산이 어려우니까 2조로 계산하면 7천억을 여러분들과 저, 전 세계 애터미 사업자들, 소비자들이 가져간 금액이에요. 작은 돈입니까? 7천억이요? 제품도 좋고 싼 것을 쓰면서 7천억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7천억이 끝이냐고요. 애터미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요, 애터미 1조 할 때까지 10년이 걸렸어요. 2조는요? 10년 걸렸어요? 이런 속도예요. 3조 해보세요. 얼마냐? 1조를 가져가요. 향후 애터미는 100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가져가요? 35조. 인류를 구하는 거예요. 플랫폼 해서 정말 잘 사는 사람들, 자기네들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애터미는 다 같이 잘 살아 보세라는 뜻입니다. 자, 5천만이 끝이라는 네, 소득 상한선을 예, 주셨고요. 원서버 글로벌로 23개 맞죠? 23개. 갑자기 20이 30인지 20인지 헷갈리기 시작해. 제 한국말을 이렇게 헷갈려요. 어떤 데는 진짜. 예, 원서버 글로벌로 쭉쭉 내려가면서 한 나라가 열릴 때마다 나도 모르는, 내가 언어도 모르는 그 나라에서 나의 소비자 혹은 나의 파트너를 통해서 그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나랑 연관이 없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그 나라의 말을 할 줄 모른다고요? 나랑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저 제 산하에도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제가 모르는 예, 다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소비자가 이제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박항희 회장님이 아 이건 이제 약간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데 여기 보면 예, 아 중국을 이제 오픈을 한 다음에 예, 중국에서도 이제 그 이게 뭐냐면 품질의 달리라고 해가지고요 질량이라고 중국에는 품질을 질량이라고 하거든요. 예, 질량이 좋다. 그래서 이러한 상들을 받으면서요 중국 시장을 정말 지혜롭게 풀어 나가고 있어요. 애터미라는 회사가 예, 무조건 가서 애터미가 가서 돈 벌겠다는 그러한 욕심으로 갔다기보다요 중국에서 오히려 더 많이 베풀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요 기부가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픈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못 사는 이런 곳에 아주 이렇게 산골 이런 데 가서 또 이렇게 기부도 하고 이런 것들을요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애터미가 점점 이 위상이 높아지고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원칙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칫 잘못하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애터미는 그런 것들을 리더들을 교육을요 엄청 시킵니다. 네,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엄청 교육을 시키면서 애터미 중국에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원수당 부분이 있고 또 직급수당이 있습니다. 직급수당 부분을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후원수당 챙기고요. 또 이제 후원수당이 15일 동안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직급을 드리겠습니다 해서요. 보너스로 직급수당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직급이 세일즈 마스터이고 두 번째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그러면 이거 본부장은 또 뭐고 똑같은 거예요. 본부장은 스타 마스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다음에 제가 어디로 가 있어요? 예, 로얄 마스터에 올라가야 되겠죠.
네, 그러한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고 모두 일곱 개 직급입니다. 그럼 직급은 어떻게 나뉘는가?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15일 동안 1일부터 15일 혹은 16일부터 말일 두 개예요. 그러니까 한 달로 계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반달로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 이거를 딱 합산을 했을 때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나왔네 합산했을 때예요. 그러면 세일즈 마스터 보너스 약 4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를 이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요 이제 계산이 또 틀리는 거예요. 이건 포인트로 계산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리더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파트너를 양성하십시오. 그럼 똑같은 나랑 똑같은 직급 원래 내 세일즈 마스터잖아요.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 좌측에 3명 우측에 1명 안 돼요.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 최소 이렇게 배출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샤론 로즈 마스터 똑같아요. 다이아몬드 2명 이렇게 해서 쭉 가면 임페리얼 갔을 때 임페리얼 간다는 건 뭘 거예요? 뭘까요? 크라운 2명 이쪽에 또 2명 그죠? 그럼 그 크라운이 또 로얄 마스터 2명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임페리얼 가는 것이 내 혼자가 임페리얼 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임페리얼 되는 그 순간에는요 많은 나랑 같이 사업을 하셨던 나의 파트너와 같이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임페리얼 월수당이요 1억이 넘어요. 네, 많이 될 때는 2억도 돼요. 크라운 기본수당이요 7, 8천 1억이에요 로얄마스터 기본수당이 3천 이상이에요. 스타마스터 10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짜리예요 어때요? 어떠십니까? 세일즈 마스터가 오토가 되면요 월 수입이 200 정도는 돼요. 왜 200일까 했어요. 대한민국의 기본적으로 월 수입을요 200 정도 받아가면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놓은 거래요. 4월이면 또 150 해서 거의 뭐 명명하지 않았지만 뭐 세미 판매사 비슷한 이런 것들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사업을 점점 우리 소비자들이 깨어져서 애터미를 정확히 바라보면서 또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내용이고 아 승급 프로모션 말씀 안 드렸네요. 너무 빛이 나는 부분인데 탁 올라가면 뭘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한 방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네 뭡니다. 로얄 마스터 전 다른 거 안 보여요. 다른 거 얘기 안 할게요. 로얄 마스터 네, 5천만 원. 네, 제가 받고 싶은 금액입니다. 예, 5천만 원이고요. 자, 크라운 마스터면 현금 3억을 드립니다. 그리고 로얄 마스터면 현금 10억을 드립니다. 이게 최고. 로얄 마스터라고 했지 제가. 임페리얼 마스터면 현금 10억을 또 드립니다. 이래요. 예, 탁 떠서 예, 드립니다. 이런 승급 프로모션을 이제 갖고 가는데 저는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승급 프로모션 중에 현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행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여행을 다 갔는데 여행 갔을 때 저희 가족들이랑 가서 아 우리 아빠도요 안 가 하다가 못 이긴 척 같이 가셨는데 가고 나니까 너무나 좋은 호텔 처음으로 가는 해외여행 너무나 좋아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짐 싸고 오는 날에 야, 너 로얄 마스터 언제 가냐? 그 눈빛을 보니까 원래는 아, 이번에는 아빠 모시고 가고 다음에는 시아버님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약간 다음에도 우리 친정 아버지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임페리얼 네, 10억 수령 현장입니다. 이분이 1호예요. 여자분이에요. 박정수 네, 총단장님이신데 아 멋지죠. 네, 오리탕집 사장님이셨어요. 네,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은 대리운전 기사예요. 현재 임페리얼이시고요. 네, 이분도 임페리얼 부부입니다. 임페리얼 되셨고 이분은 정말 많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임페리얼 또 되셨고 아, 여기도 임페리얼시고 여기도 여기 임페리얼들이 잘 안 보이네요. 여기는 저희 예, 단장님이십니다. 우리 탑센터의 최고 리더 노종구 단장님. 예. 이분은 뭐
애터미 하시지 않아도 사실은 되실 분이었어요. 돈으로 치면은 아주 부유하게 사신 분이시죠. 네, 호텔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애터미가 연금성 소득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같이 또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 또 우리 분당 탑을 이렇게 설립을 해주셨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 한 8천 1억 요즘에 1억 되실 거예요. 1억 정도는 이제 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애터미가 이러한 사업입니다. 자, 여러분 또 다 말씀을 드렸고 애터미가 향후 더 좋아져요. 지금 500가지지만 이제 뭐 수만 가지가 이제 나왔고 10만 가지는 뭐 거의 다 된 거고요. 지사수 예, 지사수 점점 많아지고 전 세계로 나갈 것이고 하여튼 나라가 열린 나라는 다 나갈 거예요. 아프리카도 가실 거예요. 예. 자, 그다음 매출액이 100조. 예, 100조. 100조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조가 풀립니다. 예, 우리가 가져갑니다. 네. 그러면 성공 고속도로 가는 데 있어서는 네, 시스템을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시스템 소득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꼭 들어오셔서 성공의 열쇠를 가져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2013년에 가입을 하고 시작을 해서 우리 아이가 아까 여기 앉아 있던 애가요. 올해 올해 이제 학교 들어가는 아이예요. 근데 저 아이가 그러니까 저 아이의 나이하고 제가 애터미 사업한 나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애터미 사업한 세월하고 비슷해요. 왜 애터미를 선택하고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요. 제가 애터미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었어요. 우리 집은 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집가고 나면 부모님을 어떻게 부양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속수무책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뭐 만들어 놓은 재산도 없습니다. 뭐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도 한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 부양할까 이것이 제일 큰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애터미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정말 힘든 일을 해가지고 강호동 키 그리고 키는 좀 작을 수도 있어요. 한 180 정도 되니까 이렇게 건장한 남자가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까 혈이 쭉쭉 빠지가 그 큰 키에 65kg가 된 거예요. 갈비뼈밖에 안 남은 또 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애터미 열심히 해서 빨리 퇴직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또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아이를 낳았어요. 네, 아이를 낳으니까 태어난 그 아이를 보고 이제 나는 이제 어디 달아날 길이 없다. 돌이킬 것이 없다. 예.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고 어려웠고 집도 부자 같은 그런 생각도 못하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아이를 또 나처럼 이렇게 키울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 딱 7개월 되던 그날부터요. 애터미 사업을 완전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봐줄 사람이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요. 시어머니 중국에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딱 들어오서자 물건을 막 이렇게 정리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수고하세요 하고 나왔어요. 그때가 애터미 정말 내가 미친 듯이 해보겠다라고 결단했던 그날입니다. 저는 가족 때문에 애터미를 결단하고 열심히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다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열심히 살아왔지만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약 3초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갖고 온 것은 무엇일까? 남는 게 뭐가 있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또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향후 미래는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거를 한 3초 정도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해왔어요. 그렇지만 이루어진 게 아니 이루기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애터미가 아니고요 다른 걸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고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 그거 하세요. 계속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상황이 너무 바뀌어졌고 코로나로 인해서도요 너무 많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변해야 돼요. 변하는 길을 선택하시고 그거를 정말 제대로 알아보시고 그냥 대충대충 알아보지 마세요. 제대로 알아보시고 이거 정말 내가 할 것인지 할 수 있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단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애터미를 하면서 이 시스템을 참석하면서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도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해왔어요. 이제는 가족들이 다 돼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정말 많아졌구나. 예. 네. 회사를 따라서 회사의 기부 행위를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도 정말 많아졌구나. 저는 그것을요 모두 애터미 돋보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돈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여러 가지 다 애터미에서 저는 다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애터미 같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제가 얻은 것을 여러분들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드님이 코드 상속받는 거 아시나요? 예, 그래서 와서 본부장님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네, 오늘 참 강의 애터미에 대해서 참 세세하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글로벌 리더 장혜란 부부장님께 뜨거운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으셨죠? 예,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센터, 탑센터는 계속 오프라인 미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돌아온 주 화요일 날 오후에도 2시에 오프라인 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도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 애터미의 가장 큰 행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는 전국 12개 호텔을 얻어서 1박 2일로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그 세미나를 줌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 현장에 오셔서 여기 우리 센터에 오셔가지고 줌으로 동영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도 참석해 주시고요. 그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상영을 하니까 못 오시는 분들도 각각의 위치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꼭 애터미 비전을 보시고 애터미를 통해서 가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된다 된다 꼭 된다 애터미 화이팅. 자, 제가 먼저 외치면 제가 구호 준비하면 꼭 크게 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준비! 예! 그래가지고 성공하겠습니까? 구호 준비! 예! 구호 시작! 예! 된다 꼭 된다 애터미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